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결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이뤄나가며 남북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하나,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결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하나,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 전환적 국면을 이뤄나가기로 하였다. 둘,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셋,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피로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넷,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탄압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으로 협력과 교류 왕래를 접촉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 6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가하는 민족 공동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 2018 아시아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들을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화시하기로 하였다. 다섯,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과 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재반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늘 8월 15일 계기로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여섯,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월 4일 선언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 등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하나,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둘, 남과 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셋,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사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하나,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 남과 북은 정전 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넷,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환을 통하여 민주국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 방문을 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